세 번째 부분 시작할게요. 세 번째 부분은 3장의 과제 2, 읽고 쓰기입니다. 자, 읽고 쓰기.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자, 1번. 제인 씨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자, 1. 친구의 취직. 2. 일자리의 보수. 3. 졸업 후의 진로. 4. 선생님의 야단. 네, 2번 문제. 여러분이 제인 씨의 친구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본문 한번 읽고 올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에게. 안녕, 잘 지내지? 이제 가을이다. 밖에 산과들이 아주 예쁜 색으로 바뀌었어. 이제 너도 곧 졸업이겠구나. 졸업하고 뭐할 거야? 계획은 있어? 나는 여기서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 선생님에게서 좋은 일자리를 추천받았어. 내 적성에도 맞을 것 같고, 보수도 적은 편은 아니야. 요즘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공부를 그만두면 앞으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네가 나라면, 내가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니? 답장 기다릴게. 서울에서 제인이. 네, 이것은 이제 제인 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죠. 고민하고 있어요. 졸업한 뒤에 무엇을 할지, 그죠? 뭐 취직을 해야 될지, 뭐 지금 기회가 왔는데 취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제인 씨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죠. 졸업 후에 무엇을 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일자리를 추천받았는데, 원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일자리 추천이 들어왔어요. 이 일자리 추천받은 일자리가 보수도 적은 편이 아니고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나 아니면은 계속 일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 진로입니다. 그죠? 졸업 후에 어떤 것을 할지, 졸업 후에 계속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취직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네. 자, 2번. 여러분이 제인 씨의 친구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취직을 한다예요. 자, 일이 적성에 맞는다. 그리고 보수도 적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조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인에게. 취직을 해야 할지 계속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구나. 내 생각에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게다가 일이 적성에 맞고 보수도 적은 편이 아니잖아. 내 생각에는 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취직을 한다라는 입장에 서서, 취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봤어요. 네. 뭐, 저도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취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계속 공부를 한다예요. 그죠? 자, 일은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한다. 하지만 공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더 하고 좀더 좋은 기회를 기다린다. 네. 제인에게. 취직을 해야 할지 계속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구나. 내 생각에는 일은 공부가 끝난 뒤에도 할수 있지만 공부는 일이 끝난 뒤에 할수 없다고 생각해.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부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어. 공부를 좀더 하면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뭐, 계속 공부를 해라.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더 먹으면, 공부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20살 때, 뭐, 대학교 1학년 때보다
머리에 든 거는 많지만, 머리에 든건 많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일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근처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것 같나요? 뭐 취직을 해라, 아니면은 뭐 계속 공부를 해라, 둘 중에 하나겠지요. 중국은 보통 제가 생각하는 중국은 보통 그냥 일하라고 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봐온 그 많은 부모님들, 중국의 부모님들을 보면 그냥 공부하지 말고 취직해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취직해서 결혼 일찍 해서 아기 낳고 뭐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왜냐면 취직이 힘들어요. 취업이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그 도피식으로 그 2년을 더 공부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거죠. 보통 뭐 대학원 졸업해도 일자리 찾기가 쉽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조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무엇을 하든지 후회는 할것 같아요, 그죠? 후회 할 시간에 그 후회를 만회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부분에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해요.